안녕하세요. 파닉스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연필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단어는요. 자, 우리말에 다로 끝나는 동사 중에 하나인 초대하다, invite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알파벳 전부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영어 기초 문법 1강, 복합음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9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너무 오래전에 올려서 제가 최근에 다시 파닉스 발음 정리 A부터 Z까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파닉스 내용 모아놓은 그 섹션에 보시면 파닉스 발음 정리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단어 invite. 에 나오는 알파벳 친구들이에요. I, N, V, 그리고 I-E, I라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파벳 T. 아, 너무 올라가 있네요. 자, I부터 볼게요. 자, 어떤 예쁜 아이가 있죠? 자,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의 성은 이씨. 그래서 E-I, E-I 두 가지. 알파벳 N은 니은, 느, 느. 자, 알파벳 V는 자, V 아니고요. V. 위의 치아를 아랫 입술을 깨물어 주시면 돼요. V. 자, 비읍 발음 V, V.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I와 E 사이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요. E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I 자체를 알파벳 I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요, 영어 기초문법 9강의 복합음에서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I와 E 사이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갔을 땐 E는 발음하지 않고 I는 그대로 I라고 읽는다. 자, 마지막 T는 드, 드. T급 발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알파벳 I. 발음 두 가지. 그렇죠? EC죠? EI. 알파벳 N. 발음은 N, N. 니은. 잘하고 계시네요. 자, 알파벳 태권 V. 그렇죠? V. 발음은 비읍 V, V. I와 E 사이에 어떠한 단어가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E를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 I, I라고 읽는다. 자, 알파벳 T라는 친구죠? 자, 어떤 발음이 나요? 맞아요. T, T, T급 발음.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자, 자, 발음하면 안 되죠? 자,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친구 아이죠? 성은 이씨 이아이. 자, 이 발음. 자, 알파벳 N 니은 발음. 자, 이제는 조금씩 속도가 나야 돼요, 우리 그렇죠? 알파벳 V 비읍 발음. 자, 그 다음에 자 뚜둥 나왔다. 아이와 이 사이에 어떠한 알파벳이 있을 때는 이는 발음하지 않고 I는 그대로 I라고 읽는다. 자, 알파벳 T는 트, 트, 티그시죠? 너무 뒤로 갔네요, 요 친구. 자, 하면은 인, 와, 이, 트. 받침이 없을 땐 으, 받침하면 된다 그랬죠? 자, 요고, 이고, 받침, 니은. 인, 와, 이, 트. 합치면 invite, invite. invite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I, E, N, 니은, V, 비읍. 자, I랑 E 있어요. 참고. 그렇죠? I. T는 티귿. 그렇죠? 합치면 invite, invite, invite. invite 됐나요? 자, 오늘은 동사, 우리말에 뭐로 끝난다 그랬죠?
파.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인 Invite, invite. 뜻은? 맞아요. 제가 처음에 영상 할 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파닉스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했었죠? 초대하다. 자, 다시 해보세요. 시작. 나이스. invite, invite. 뜻은? 초대하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복합음 하나 등장했죠? I와 E 사이에 어떤 알파벳이 올 때는 E는 발음하지 않고 I는 그대로 I로 발음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쩍쩍쩍쩍.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